이번 시간에는 참치 김초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은 20분이고요. 그래서 요구사항 보시게 되면 1번 김은 반장으로 자르고 눅눅하거나 구워지지 않은 김을 구워서 사용하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추냉이와 초생강을 만드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초밥 두 줄은 일정한 크기로 12개를 잘라서 제출하시오. 그 다음에 네 번째 간장을 곁들여서 내시오. 그래서 들어가는 지급 재료 목록을 보시게 되면 붉은 참치살 100g, 그 다음에 고추냉이, 그 다음에 청자조깃, 시소, 깻잎으로 대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한 장, 그 다음에 김, 초밥김 하나, 한 장, 그 다음에 밥, 그 다음에 통생강, 그 다음에 식초, 그 다음에 백설탕, 그 다음에 소금, 그 다음에 진간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김은 눅눅하지 않게 비닐팩에다가 따로 보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깻잎은 찬물에 담가서 싱싱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강은 껍질을 벗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참치가 냉동된 참치가 나오면 소금물에 넣어서 해동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고요. 근데 지금 제 거는 충분히 해동이 됐기 때문에 해동된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키친타올이나 거즈에 받쳐서 드립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강은 준비가 되고 나면 최대한 얇게 채를 썰어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끓는 소금물에 살짝 데쳐서 매운맛을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대약초는 식초 하나 반, 그 다음에 설탕 하나, 그 다음에 소금은 작은 숟가락으로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초생강과 그 다음에 밥에다가 섞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탕과 소금이 녹고 나면 그 다음에 준비된 밥에 넣고 섞어 주시고요. 그래서 이때 섞으실 때는 주걱을 세워서 그래서 만약에 시험장에서 따뜻한 밥이 나왔을 때는 따뜻할 때 우리가 초밥초를 만들어서 배합초를 만들어서 섞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밥 양에 우리가 배합초를 섞으실 때는 한 10대 1 비율로 섞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마르지 않게 젖은 거즈에 싸서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대합초는 초생강에 넣어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겨자를 갤 때는 따뜻한 물에 개어서 준비를 했지만 와사비를 갤 때는 찬물에다가 개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질게 섞어주시고요. 안에 들어가는 참치는 이렇게 해서 1cm의 두께로 두 개를 만들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아무것도 두르지 않은 프라이팬에 넣고 살짝 구워주신 다음에 지금 김을 보시게 되면 한쪽은 넓고 그래서 우리가 김초밥을 쌀 때는 요 넓이로 쌌고요. 근데 오늘 자르실 때는 요 반대로 좁은 쪽으로 반을 접어서 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에다가 식초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김발을 깔고 매끄러운 쪽이 밑으로 갈 수 있도록 담아주시고 그 다음에 젖은 것으로 쌓아놓은 밥을 그래서 김초밥을 우리가 밥을 담으실 때는 좀 촘촘하게 담았지만 오늘은 얇게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와사비를 묻힐 곳을 김초밥 할 때 오버로 넣을 때처럼 이렇게 자국을 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발라서 물기 제거한 참치 올리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김초밥과 마찬가지로 가운데 만약에 밥을 여기서 마르실 때 여기까지 오셔야지 만약에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그 달팽이 모양처럼 만들지 않게 그래서 김초밥은 우리가 둥근 모양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참치초밥은 지금처럼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가 준비가 되었고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두 개를 만들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매끄러운 쪽이 밑으로 가도록 놓으시고 그 다음에 위에 1cm 남기고 밥을 얇게 펴주시고요.
마실 때 여기 끝까지 가시고 그다음에 네모나게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옆에 가장자리 잘라주시고 그다음에 3등분 그 다음에 싱싱하게 담아놓은 물에다가 찬물에 담가놓은 깻잎은 밑에 자르신 다음에 얇게 썰어서 절여진 초생강은 시간이 있을 때는 지금처럼 장미꽃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면 그냥 담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초생강도 곁들여 내시고 종지 그릇에 담아서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참치 김초밥이 완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참치 김초밥을 하실 때는 우리가 같은 크기로 12개를 만들어 주시는데 김을 써실 때 넓은 쪽이 아닌 좁은 쪽으로 반을 접어서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참치가 너무 사이즈가 크게 되면 우리가 그 김을 말 때 터질 수가 김밥을 말 때 지금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사이즈를 잡지 마시고 그 다음에 김초밥은 동그랗게 모양을 잡았다라고 하게 되면 참치초밥은 네모나게 모양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안에 12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구사항에 보시게 되면 종지 그릇에 간장과 곁들여 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것도 같이 담아서 내도록 하겠습니다.